연령, 추위, 보호, 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춘생 팔전에 이르기를 이술은 몸과 목숨을 연결해 생명을 자양시키는 아주 귀한 보물이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매번 오시바를 공복에 우회주에 타서 마신다.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하수, 생기황과 회화나무 열매, 씨, 건국화, 복량, 숙지, 연꽃술, 뽕나무뿌리 맹문동, 심을 제거한 천문동, 석장포, 호가피, 쌀뜨물에 하룻밤, 담근 창출, 꽃깃단 구기, 항정, 세신, 배출, 방풍, 뇌두를 모두 제거한 인삼, 심을 제거한 맹문동, 복과 가시를 제거한 창이자, 황제 담가 껍질을 입힌 이를 제거한 육종용, 복과 가시를 제거한 것, 사한백질려, 구워서 껍질을 제거한 천라감초, 수염을 제거한 우슬, 생강즙에 하룻밤 담갔다가 복과 실을 제거한 두충을 각각 2냥. 준비합니다. 두 번째, 당기는 한약을 준비합니다. 1과 2의 각 약재 맛은 반드시 참 약재여야 합니다. 3. 각 약재를 절편하여 생, 명주, 보자기에 싸서 9말, 10말들이 큰 술단지에 무의 황주를 채웁니다. 4. 3의 약재를 넣어 봄에는 10일, 여름에 가을에는 7일, 겨울에는 14일간 담그니다. 생명주 보자기 술단지가 필요합니다.